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읽어보라고 했는데. 학대는 아닌데 약간의 공격 싸움이 있어야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이그잭트리는 정확히라는 뜻이고 정확히 해프는 뭐죠? 해픈 발생되다 발생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야 그 라이트 형제 말하는 거야, 알죠? 인벤트는 뭐죠? 발명하다 에어프레임 비행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그것이 정확히 뭐다? 발생했던 것이다. 그지? 적으세요. 그것이 정확히 발생했던 것이다. 싸. 자, 그 다음 여기다가 BPPX 하나만 적어놓고 모기 한 마리가 다리하고 여기 두 방이라고 있고. 자, 왜 이거 BPPX예요? 자, 해석할 때는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죠, 그지? 그런데 이거는 자동사니까 BPP 안 쓴 거야. 자, 누구한테? Right 형제에게 라고 적으면 되겠지? Right 형제에게 이렇게. 콤마 호는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그, 여기서 그들은 하면 되겠지, 그지? 두 명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뭐다? 뭐했다? 비행기를 발명했다 이렇게 하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 생각된 거야? 접속사 대 생각된 거지? 자, 뭐라고 말했어? They thought together. 그들이 같이 생각했다고 말했을 때. 알죠? 적어보세요. 라이트 형제가 그들이 같이 생각했다고 말했을 때. 미인이 뭐죠? 미인? 의미하다. 리얼리는 정말로. 그럼 여기는 뭐야? 그들이 정말로 의미한 것은 이제 자 뭐였다? 그들이 싸웠던 것이다. 알겠죠? 그들이 정말로 의미했던 것은 그들이 같이 함께 싸웠다는 것이다. 했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뭐가? 의미? 자, 민트니까 과거잖아. 그들이 정말로 의미했던 것은 그들이, 그들이 정말로 의미했던 것은 같이 생각해낸 거야. 이랬다는 건 뭐였다는 거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서로 논쟁했다는 거야, 그지? 야, 그게 아니잖아. 시험지게 이거잖아. 이러면서, 그지? 서로 얘네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they, when they were serving program, 그들이 뭐할 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쳐보세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뭐 해결하는 중이었을 때도 돼. BING니까. 자, argument는 argue가 주장하다는 뜻이야. 원래. 알겠어? 그럼 argument는 뭐야? 주장이죠? 주장. 근데 적지 말고. 근데 주장하는 건데 서로 주장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논쟁이라고 해도 되고 말싸움이라고 해도 돼. 알겠지? 논쟁이나 말싸움.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어떻게 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은 뭐를 했다? 뭐 했다? 논쟁을 가졌다. 이거 그러니까 논쟁을 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꾸며주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last가 ed 붙은 거 보니까 이거 동사잖아. 동사. 우리 last year 하면 뭐 작년, 마지막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 쓸 때 어떤 뜻이에요? 그래, 지속되다. 그렇죠. 그치? 자, 근데 여기 뭐 있어요? not, just, but, also지. 그치? also가 생략된 거야. 그럼 not only a, but also b지. not only a, but also b도 뭐죠? A뿐만 아니라 B. 자, 지속된 논쟁을 했는데 뭐뿐만 아니라 4 hours 몇 시간 동안 그지?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지속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몇 시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지속된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다도 우선은 얘도 지속되다지만 뭐 안 쓴다? BPP의 뜻 자체가 지속되다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요 that, lasted를 하나로 합쳐서 한 단어로 쓰면 어떻게 표현하면 똑같은 표현이 될까? 이렇게 되게 lasting 하면 되죠, 그죠? 그럼 ing가 꾸며주는 거 되는 거니까 돼, 안 돼? 되지? 계속 말싸움 했다는 거야, 그지? 자, 서치는 뭐라고 그랬어? 그러한. 알겠어? 그 다음에 그 seizeless는 원래 seize가 멈추다라는 동사예요. 알겠죠? 근데 seizeless니까 뭐야? 멈춤 없는 이거죠. 끊임없는 이런 뜻이지. 끊임없는 멈춤없는 이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들은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적으세요. 뭐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자, 화가 나서 싸운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지? 오케이? 자, 그들은 뭐 했대? Keep ing 우선 또 뭐지? Keep ing? 계속해서. 그래, 계속해서 ing 하다, 그지? 그 다음에 quarrel은 싸우다 이런 뜻이야. 싸우다. 알겠지? quarrel, 싸우다.
자, 그럼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들은 계속 싸웠다. 그렇죠? 그들은 계속 싸웠다. 자, 왜? 왜냐면 그들을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했기 때문에? Learn from the experience. 그 경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알지? 그 다음에 여기 scrap with가 모모와 다투다, 모모와 싸우다 같은 거예요. 모모와 다투다. 자, 그 다음에 reflect는 뭐죠? reflect 원래 reflect 원래 반사하다, 아니 적지 말고 반영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 오케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반성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회상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흐름상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자, 나는 오빌. 이 오빌이 위버의 형제잖아, 그치? 그냥 얘 오빌하고 뭐하는 걸? 다투는 걸 좋아해 라고 위버가 뭐한 거예요? 회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다음 as you see 이거는 as you see 이거는 보다시피 이거야. 너가 보다시피, 그렇지? 보다시피. 자, 그다음에 여기 it's that 강조구문. 이치 대 강조구문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대디야 한 건 바로 요거다, 그지? 오케이? 됐어요? 어, 그럼 뒤에 거부터 한번 해석해. 아, 단어부터 적어놓고. 자, 패셔니트는 열정적인. 그다음에 프로롱드는 프로롱이 연장하다, 연장하다. 시간을 연장하다, 있지? 근데 프로롱드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연장된, 그지? 꾸며주는 거니까 연장된. 아까 아규먼트는 말싸움, 논쟁. 자, 그러면 리드는 이끌다인데 리드의 과거죠? 레드. 이게 몇 형식 동사? 어, 그래서 여기 뭐 온 거야? 투부정사죠? 자, rethink니까 뭐야? rethink. 다시 생각하다, 알겠죠? 자, 여기서 critical은 결정적인, 중요한 이런 뜻이야. 결정적인. assumption은 뭐예요? 뭐라고? 자, assume이 가정하다, 알겠죠? 그래서 assumption은 그 명사야. 가정. 결정적인 뭐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결정적인 가정. 됐어? 응.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볼게요. 꾸며주는 건데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보면 이치대 강조구만 먼저 하면. 자, 그러면 해석해봐. 누가? 다시 생각하도록 이끌었던 것은 바로 연장된 문제의 중
거기까지 먼저 적어보세요. 자, 그들이 결정적인 과정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 건 바로 그들의 가장 열정적이고 연장된 논쟁들 중 하나였다. 자,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이러이러한 과정이죠?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이거 수거지. Prevent A from ing. 이거 수거 뭐죠? Prevent A from ing. A를 비로부터 증여. 어? A를 비로부터 구하다? 증여. 맞다. 자, 이거 수거잖아. Stop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Stop 대신에 keep 써도 되고 keep만 좀 조심하면 되고 prevent 막다 라는 뜻은 다 돼요. 또 어려운 단어들도 있는데 이제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적어놔 밑에다.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자, 그 다음에 이 soar는 원래는 솟구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soaring through the skies니까 뭐야? 하늘로 솟아오르다. 뭐 그 정도로 하면 되겠죠? 하늘로 솟아오르다. 하늘로 날아오르다. 뭐 그런 거예요. 하늘로 날아오르다. 우리 어떻게 연결해야 돼? 자, 누가? Humans.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막았던,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치? 막았던 가정. 오케이? 적어봐. 다 적었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야? 어? 열정적인 논쟁 중에 하나.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우리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열정적이고 연장된 오래 지속된 논쟁 중에 하나가 내용이 내용적으로 뭐야? 뭐 한 거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려고 비행기죠. 비행기. 그지?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선생님 해석해볼게. 자, 너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을 막았던 그 결정적인 가정이죠. 그지? 결정적인 생각, 중요한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게 바로 그들의 열정적이고 오래 지속된 논쟁 중에 하나였대. 그지? 그럼 이 그 하나가 뭐야? 비행기죠, 비행기. 이해돼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하늘 날 수 있었다고. 얘네가 뭐 했어? 비행기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비행기 뭐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그치? 야,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 라고 생각했던 생각이잖아, 그치? 가정이잖아. 근데 그거를 걔네는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생각한 거죠. 진짜 못 날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치? 라고 했던 게 뭐야? 걔네 말싸움 중에 하나였다, 그치? 야, 사람이 어떻게 날아? 날 수 있다니까 씨부러 하면서 막 싸웠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시제라고 적어놓으세요. 시제. 자, 왜?
자, 이 사람들이 논 그 비행기 만들겠다고 말 그 서로 같이 생각한 거 언제야? 시제가 과거지, 그지? 사람들이 사람은 하늘 못 날아라고 했던 건 언제예요? 더 과거, 그지? 그러니까 헤드 피피 쓴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답으로는 여기가 이거 어휘 문제였거든. 요거 대신에 여기 서포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서포트 뜻이 뭐지? 지지하다. 자, 그러면 사람은 하늘을 못 날아라는 생각을 지지한 거야, 얘네는? 아니죠? 사람들은 하늘을 못 날아라는 생각을 다시 생각한 거잖아요. 그치? 믿지 않은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목을 한번 보면, 자, 제목은, 자, constructive는 건설적인 이란 뜻이야. conflict는 뭐였죠? 갈등, 충돌, 싸움이죠. 싸움, 요거 하면. 자, 건설적인 충돌의 뭐야? 힘이죠, 힘. 건설적인 갈등의 힘. 됐어? 여기서 건설적인이라는 뜻이 뭐야? 우리 예은이는 참 건설적이지 않아. 이게 뭐예요? 아니죠. 여기서 건설적인 건 바람직한 뭐 이런 뜻이야. 알았어? 쟤는 생활이 참 건설적이야. 이런 거는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바람직한 충돌의 힘이죠. 이제 건설적인 이야기. 됐어요?